네, 안녕하세요. 이임집입니다. 네, 어제 다우지수가 94포인트 추가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 지수도 97포인트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아주 급반등이 나왔는데 50포인트까지 올라가다가 현재는 44포인트 정도, 코스닥 지수도 11포인트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 매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조 원이 넘게 매수를 하고 있네요. 아침에 뭐 숨 쉴 틈도 없이 한 15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시작하고 해가지고 뭐 계속 불과 뭐 몇 분 만에 네,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폭 자체가 워낙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네,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동안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지, 네, 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면은, 업종 차트를 보면, 오늘 뭐, 상승폭이 워낙 크니까, 다 한 방에 그냥 5일선과 21선을 이탈을 참 탈환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모양새가 아주, 상승으로, 아주 좋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네요. 미국 주식이 달렸다고 했는데 미국 주식이 빠져졌으면은 우리나라 지수로 저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2900포인트까지. 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니까 결국에는 또 상승을 보였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3050포인트에서 일단 2950포인트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좋고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간다면 또 뭐 3100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되겠죠.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 주식하고 지금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뭐 계속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미국 주식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은 네, 오늘 세원예 씨가 오늘은 5% 올라가가지고 1130원에 또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빠지질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도 150까지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끝났는데 오늘 다시 또 상승을 보여가지고 현재 11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가 1차 단기로 1200원대 그리고 장기로는 뭐 1500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880원 아래에서 잡으라겠죠. 네. 매수가 대비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으로 네,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메로는 12,300원에 오늘은 100원 빠져가지고 네, 거래가 되고 있네요. 뭐 이 종목도 빠질 때마다 매수 가능하다겠는데 11,000원대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고 12,000원대, 12,000원 초반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겠는데 아직 뭐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네, 빠질 때마다 분할로 접근을 하면은 큰 무리가 네,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오늘은 좀 다들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오늘은 올라가는 게 확실히 많네요. 아세아텍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대한제당은 오전에는 좀 빠지다가 네, 현재는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렌 HG는 15원 상승해가지고 778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빠질 때마다 네, 매수 가능하다겠죠. 통일제강도 3,200원 또는 매수가 가능하다겠는데 오늘은 120원 올라가지고 3,3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초록뱅 컴퍼니는 오늘도 상승을 보이고 있죠. 오전장에는 조금 빠졌었는데 1,500원까지 빠지다 결국엔 또 5일선을 탈환하고 네, 결국에는 1,610원까지 예,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최고가 1,640원까지 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양새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1,200원대 매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네, 현재 1,600원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인데 이것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약간씩 조심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가면은 주식은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유유제약도 7,600원 정도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 했는데 만약에
하락하면은 7,000원 초반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빠지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이 네, 가능해 보입니다. 아, 지금은 만심 종목이 접근할 만한 게 많이 있어요. 네, 좋은 종목은 많이 있는데 장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상승 속도가 좀 느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이 좋을 때는 하루에도 막 두세 개씩 급등이 나오겠는데 요즘에는 급등 나온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더라도 좀 짧게 보고 그리고 살 때는 좀 최대한 저가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좀 분할로 네, 차분하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기타 다른 종목들도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서울전자통신도 지금 저가에 있으니까 이런 때 좀씩 매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서 좀 잡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지금 가능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울전자통신, 오디텍도 뭐 올라가진 않고 있지만 현재 1차 매수는 가능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가는 뭐 6,300원대지만 현재 6,900원이죠. 분할로 항상 저가를 보고 매수를 해야 돼요. 저가가 좀 낮으면은 위에서 매수할 때는 빠졌을 때를 예상하고 매수를 해서 만약에 빠지면 추가 매수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좀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빠져 올라가면 또 못 잡으니까 일단 조금 잡아보고 또 빠지면 더 잡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욕심대로 확 잡아버리면 빠지면 일단 손실을 하고 추가 매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닥치니까 항상 매도도 마찬가지지만 매수도 분할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빠질 때면서 하는 게 좋은데 오늘같이 장이 좋을 때는 네,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빠질 때 잡는 게 좋아요. 빠질 때. 네, 지금 뭐 좋은 종목은 많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이 좋을 때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하루에도 뭐 서너 개씩 두세 개씩 급등주도 나오고 상한가도 나오고 세 번 네 번씩 막 후원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뭐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 장이 50%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한가 치는 게 한 개도 없네요. 네, 엄청나게 쉽지 않은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정도 장세면 상한가 치는 게 7, 8개 나와야 되는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지금까지. 수익 내기가 진짜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때는 수익 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조금씩 수익을 낸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보는 것보다는 계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겠죠. 장이 안 좋은데 욕심 부리면은 계좌는 자꾸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11월 21일 날 네, 오프라인 교육 특별 이벤트 자리가 있다고 했죠. 13일 날하고 20일은 뭐 발표하자마자 2, 3일 만에 잡고 21일 날만 자리가 몇 개 있으니까 이번 특별 이벤트 기간 네, 거의 뭐 반의 반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울 수가 있고 또 ELW 헷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식을 좀 배워가지고 네,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MTV를 처음부터 보신 분은 네, 안심 종목의 위력을 알 거예요. 안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고 네, 다 엄청난 수익을 줬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줄 알면은 주식은 네,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르고 하면은 도박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알고 제대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뭐고 모르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네. 공부를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얼마든지 큰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알고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막연히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아침 방송 이제 안 한다고 했죠? 아침 방송 안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후 방송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은TV였습니다.